안녕하세요. 공냥분들 송냥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한 끗 차이로 예뻐질 수 있는 메이크업 팁들을 몽땅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앞트임 하면은 어떤 모양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앞으로 세모 모양으로 트여있는 눈매를 딱 떠올리시죠. 그래서 평소 눈 사이가 멀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꼭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모양이 어울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앞을 뾰족하게 만들어버리면은 인상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순한 인상은 유지하면서 앞트임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 고고씽! 메리몽드 슈퍼트임 펜 아이라이너 초코 브라우니라는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펜촉 끝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섬세하게 트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브러쉬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 흐물흐물거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라인을 딱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트임하실 때는 어느 정도 단단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게 제가 써본 라이너 중 최고입니다. 눈을 뜬 상태에서 이 앞쪽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세요. 그냥 내가 눈을 떴을 때 보일 정도를 체크하려면 여러분 눈 감고는 알 수가 없어요. 눈을 뜬 상태에서 어디까지 발라야 보이는지 이거를 체크해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첫 번째 단계를 완성해 준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는 라이너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여기서부터 얘를 쭉 밑으로 끌고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앞쪽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왔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1단계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눈을 감아주세요. 난리가 났죠. 지금 여기는 눈을 감은 상태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께로 끝까지 쭉 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최대한 사선 모양 그리듯이 속눈썹 부분에 생각보다 되게 많이 칠하게 되죠. 이 상태로 조금 말려주세요. 이렇게 두꺼웠던 게 이렇게 되죠. 지금은 제가 일부러 짙은 라이너를 사용했어요. 왜냐면은 이 대라인 있죠? 요거는 또렷하게 그래도 잡아줘야 트임 효과가 확실하거든요. 대신 이 컬러로 모든 메이크업을 완성하면 메이크업이 진하고 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아이템은 살짝 밑에 두고 두 번째 펜슬 컬러 그램톡 아티스트 포뮬라 크림 라이너 코랄 브라운이라는 제품입니다. 이런 컬러예요. 여러분 이 컬러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몸에 있는 컬러야. 바로 여기 부분 있잖아요. 이 안쪽에. 내가 별걸 다 보여준다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현타 왔어. 그 컬러를 얘가 너무 잘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라이너 이렇게 진하게 안 할 때도 얘를 안쪽에 쓱쓱쓱 발라주고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앞트임 효과를 딱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사용해서 이 안쪽에 발라줄 거예요. 그렇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 컬러 포인트, 언더 밑트임 할 때가 정말 좋습니다. 대부분의 눈이 언더가 여기 앞부분은 살짝 더 튀어나와 있고 조금 내려가고 슉 올라가고 슉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트인 이 부분 있죠. 여기에 딱 맞게끔 이 앞에 언더를 낮춰주기만 해도 평행처럼 보여서 훨씬 더 눈이 시원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사용해서 여기를 한번 채워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기가 밑트임이 훨씬 더 많이 된 게 보이시나요? 똑같은 라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언더 밑에 한번 싹 그었다고 이 눈이 더 커 보이는 거 보이세요? 제가 이 반대쪽에는 어두운 걸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뭔가 자연스럽게 트임 효과를 준 것 같은데 이쪽은 그냥 답답하게 콱 막아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더 라이너를 채우고 싶은 분들은 붉은빛이 좀 많이 가미된 그런 컬러를 사용하셔야 좀 자연스럽게 앞트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완성했다면 그 다음 해야 될 단계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윗부분 있죠? 이 부분을 비슷한 계열의 섀도우로 채워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출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사용해서 라이너를 한번 풀어주도록 할게요. 짙은 컬러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그려버리면은 밑에 후루룩 떨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뚜껑에다가 브러쉬에 좀 더 잘 먹어라 라는 느낌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요. 거울은 꼭 밑에다가 꾹꾹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 이쪽은 섀도우로 채우고 이쪽은 그대로 둔 상태거든요. 깊이감도 더 깊어지고요. 자연스러움은 배가 되고요. 또렷함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자주 하는 스킬, 바로 애교살인데요. 애교살을 하면 좋은 이유가 첫 번째로 눈이 초롱초롱하고 맑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안부. 저는 코가 조금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굴 면적에 비해 조금 긴 편인데 여기를 줄여주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애교살이 이 눈 밑에 딱 위치하기 때문에 눈이 원래 여기서 끝난다면 애교살을 그리면은 눈이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애교살을 그리실 때는 먼저 우리 피부톤보다 한 톤 밝은 라이너로 애교살 부분을 밝혀주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는요. 여기가 칙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예쁜 섀도우를 얹으면은 그 예쁜 섀도우의 빛이 제대로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애교살을 바르기 전에 이 부분을 밝혀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쓴 라이너로 이 제품을 진짜 초강추 드릴게요. 삐아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린앤 베이지라는 컬러인데요. 정말 예쁜 맑은 상아 베이지?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돼서 우리 21호 분들이 눈밑 애교살 라이너로 요거를 사용하시면은 애교살이 자연스럽게 오동통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기가 좋더라고요. 우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자연스럽고 눈가 주름 부각 전혀 없이 착 붓으로 내 애교살을 슝 하고 올려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발라준 다음에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1호 샤이닝 린넨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거 바른 다음에 얹어주잖아요. 지속력 끝판왕이에요. 제가 이걸 한번 얹어볼게요. 어때요 여러분? 샵에서 본 것 같은 애교살이죠. 이거 쓰시면서 이거 지속력 진짜 똥망이야 하셨던 분들 있죠? 요거 구매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300% 예뻐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요즘 요 팔레트만 쓰면은 아이 메이크업 못 썼냐고 섀도우 뭐냐고 질문이 너무너무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번 공양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시다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소머치즈 메이트 섀도우 팔레트라는 제품인데요. 퍼스널 컬러에 맞게끔 계절을 담아서 만든 팔레트더라고요. 써니 스프링은 봄 라이트, 퓨어 썸머는 여름 쿨톤, 코지 어텀은 가을 웜톤, 칠리 윈터 같은 경우에는 겨울 쿨톤 이렇게 총 4가지가 출시가 됐는데요. 여러분 내내 미쳤어요. 너무 예뻐요. 저는 이 팔레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이 베이스 컬러. 베이스 컬러 건너뛰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베이스 컬러를 안 얹은 상태에서 눈은 좀 칙칙하고 톤이 고르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베이스 컬러로 입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베이스 바를 때 팁은요. 여러분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를 너무 생하게 냅두면은 저는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많이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트임한 분들의 포인트, 이 앞쪽 있죠? 앞쪽도 한번 채워주시면은 훨씬 컬러가 풍부하게 올라가요. 풍부하게. 이런 식으로 베이스 컬러를 싹 올려준 다음에 두 번째 컬러. 사실 이게 조금 아쉽긴 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채도가 강하더라고. 강해서 눈가에 딱 얹으면은 메이크업이 확 진해져 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살짝만 묻혀요. 그리고 다시 얘를 묻혀줍니다. 그러면은 컬러가 좀 중화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눈꼬리 부분 한 단계씩 음영을 추가해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붉음이 확 올라오죠. 그리고 많이 건너뛰시는 단계가 바로 이 삼각존 부분인데요. 간혹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나 언더 진짜 얇게 칠해야지 하고서 이렇게 딱 얇게 칠했는데 거울을 보면은 여기가 이만큼 발려있어. 이게 뭐지? 일찍 메이크업이 돼버리는 그런 적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럴 땐요 여러분 이 퍼프로 살을 최대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짙은 컬러 이거를 끝에다가만 살짝 묻혀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칠해주셔야 이 밑에가 얼룩덜룩하지 않게끔. 그리고 여러분 위쪽 할 때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요 안에 있죠. 제대로 채워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부터 시작해서 위로, 안부터 시작해서 위로. 그러면 이렇게 브라운이 살짝 올라오거든요. 그때부터 높이를 정해주면서 칠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진한 컬러를 썼는데도 과해 보이거나 진해 보이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죠. 한 끗 차이로 지금 이 눈과 이 눈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진짜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눈에 또렷함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은 굉장히 굉장히 좋을 만한 팁인데요. 뭐냐면은 바로 이 위에 점막 있죠. 여기를 까맣게 칠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고요. 마스카라 바른다는 느낌으로 얘를 이렇게 두고 밀어 넣어주세요. 특히 뷰러하실 때 뿌리 부분을 완전 나는 꽉 찝는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 단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속눈썹 뿌리가 빡 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살 부분 있죠. 여기가 더 잘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채워주지 않으면은 갑자기 흰 부분이 쇽 하고 나오고 그 위에 속눈썹이 덩그러니 얹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단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한 끗 차이 아이 메이크업 편 완성해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사실 이 모든 팁은 다 제 메이크업 영상에서 한 번씩은 언급이 됐던 팁들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짜배기처럼 소개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까먹지 않고 아, 그랬었지! 약간 이렇게 반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꽁냥분들 오늘 영상도 봐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하고 신나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